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사랑밖엔 난몰라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이 노래는 심수봉 선생님이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하셨네요. 참 재주가 많으신 분이세요. 자, 이 노래는 원래 브루스풍이고요. 브루스풍인데 예, 성인들은 거의 이걸 슬로우락으로 치죠. 그래서 슬로우락으로 준비했고요. 빠르기는 70 정도로 되고요. 거기 악보 보시면 이제 8분음표가 나오는 악보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다 바운스 있게 쳐야 돼요. 그거는 제가 악보 첫장 뛸때 말씀 다시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노래는 리듬 슬로우라고 할 거고요. 템포는 70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곡의 조는 D 마이너예요. D 마이너. 자, 먼저 D 마이너 스케일은 손가락 번호가 써 있죠. 거기 14마디의 내추럴 마이너는 F장조 스케일에서 나온 스케일이에요. 그냥 F장조에서 여섯 번째 F 스케일이 이거죠.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죠. 요걸 그대로 F 스케일 친 거예요. 그래서 요거 F고 D 마이너하고 나란한 조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론은 잘 말씀 안 드리기로 했으니까. D 마이너 하여튼 F 스케일하고 똑같고요. F 장조에서 나온 스케일이라 그냥 후렷 하나만 붙여주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되죠. 손가락 번호는 C하고 똑같아요. 1, 2, 3, 1, 2, 3, 4, 5. 하모닉 마이너도 많이 나오는데 하모닉 마이너가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한 저기 애기들 뭐 책이라든지 뭐 피아노 바이엘 책이라든지 뭐 한홍 같은 책에는 보면 아예 하모닉 마이너만 나오는 책들도 많고요. 하모닉 마이너는 별게 아니고 그냥 지금 제가 쓴 자연 다는 게 내추럴 마이너에서 고 스케일 상에서 다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이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일곱 번째 반음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검은 건반이 지금 두 개가 나오죠. C 프렛 도샵, C 프렛 도샵. 이 상태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인데, 이건 굉장히 흔하게 나와요. 여기. 운지법은 1, 2, 3, 1, 2, 3, 4, 5. C장조 운지하고 똑같죠. 예, 그건 이렇게 반드시 정리하셔야, 취미가 오래 가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신 노래만 흥얼흥얼 치게 되면, 예,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지치게 되고, 비싼 악기 산거다 팔게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최선의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그 D마이너, 자연 다는 게, 화성 다는 게 정도는 손으로 익숙하게 칠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코드. 코드는 이제 이 곡에서는 지금 주요 3화음. 주요 3화음은 D마이너가 1도면 1도, D마이너, 4도는 G마이너죠. 1도, 4도, 5도. 1도, 4도, 5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1도는 어떻게 돼요? 1도는 D마이너. 그 다음에 4도는 G마이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요 3화음은 D마이너, G마이너, A7. 거기 다써 있어요. D마이너 레파라, G마이너 레솔시. 자리바꿈 형이고, A7도 자리바꿈이죠. 도샤 미솔라. G6이라고 쓴게 있어요. G마이너 6. 6을 쓴건 뭐냐면 G마이너 음계에서 여섯 번째 음을 추가하라는 얘긴데, 이거예요. 미. 그러니까 G마이너 누르시고 이렇게 싫으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 원래대로 하시겠다 그러시면 G마이너 레솔 상태에서 미를 추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 B프렛 C7이 있는데, 아까 말한 D마이너하고 나란한 조 관계에는 F조의 주요 3화음이죠. F의 주요 3화음은 F, B플랫, C7이죠. F, B플랫, C7. 그게 그대로 나와 있죠. 서로 나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F는 도파라 누르시고, B플랫은 레, 파, C플랫. C7은 도, 미, 솔, C플랫.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왼손도 똑같은 식으로 하시면 되고, D마이너는 레, 파라. D마이너 레, 파라. 그 다음에 G마이너는 레, 솔, C플랫. 네, G마이너6는 레, 솔, 시프레에서 미를 추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책에, 여러분들 화면에
E-7 프렛 5라고 나올 거예요. E-7 프렛 5. 이렇게 치면 물론 이렇게 솔 시 프렛 레 미를 누르면 G-6가 나오지만 얘는 자리 바꿈형이랑 지금 E-7 프렛 5. E-7 프렛 5하고 G-6하고는요. 구성음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베이스가 E를 치면 미를 치면 E-7 프렛 5가 되고 이 상태에서 G를 치면 G-6가 되는데 그냥 취미를 하시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누르시면 일단 되고 그다음에 A7은 도샤 미솔라 도샤 미솔라 F는 도파라 B프렛은 레파시프렛 C7은 도미솔시프렛 거기 다 써 있으니까요 본인이 누르는 폼에서 잘 찾아서 이렇게 근처에서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은 코드 약식 코드가 있죠 약식 코드는 D마이너는 레하고 레프렛 G마이너는 솔하고 솔프렛 그리고 A7은 라하고 솔 누르면 되죠 주요 삼화음이 G-6가 약식 코드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눌러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F는 그냥 파만 누르시면 되고 B프렛은 C프렛만 누르시면 되고 G7은 도하고 C 도하고 C죠 네, 도하고 C 도하고 C 누르면 C7이 나와요 이렇게 코드는 정리하시고 스케일도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하시면 기초적인 사항을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은 네 줄을 먼저 할 건데 여기 나오는 8분음표들 있죠 8분음표 악보가 다 8분음표 그러는데 원래 인터넷이나 반죽에 떠 있는 악보들은 다 불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악보가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해 놨어요 스윙 악보에도 이런 게 많이 나오죠 8분음표가 나왔을 때는 두두두두 그런 식으로 칠하고 나와 있어요 제가 첫 번에 띄운 첫 번째 띄운 네 마디 꼭대기 보시면 8분음표 두 개 하고 이퀄 8분음표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쳐라고 써 있죠. 두두두두두두 이게 성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 중에 또 하나인데 요거는 어차피 이쪽 노래를 이쪽 노래 그러니까 슬로우락이나 샤플 스윙 쪽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래야지 그 이 느낌이 나요. 그냥 만약에 세 번째 줄 9번 마디의 음을 갖다 악보 그대로 치게 되면 그냥 이거죠. 이건데 이걸 이렇게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쳐야지 노래의 맛이 나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냥 악보대로 이렇게 하면 전혀 안 맞죠. 예. 그렇게 하라는 뜻이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이 정도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면은 반드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걸 정리하셔야 돼요. 거기 두두두두 많죠. 3년 음부들이 오브리 반지부터 띄울 테니까요. 그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하신 수밖에 없어요. 자, 네 줄을 먼저 할 건데 리듬을 먼저 읽어볼게요. 리듬을 좀 크게 나오게. 네, 리듬 나오게 하고 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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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두두두두두두두두 셋, 넷. 두두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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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두두두우 두두두두두우 이렇게 박자 세 개 되는데 트로트나 디스코만 하신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으시니까 그냥 이 노래가 심수봉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워낙 좋은 노래고 가사도 좋으니까 하시려고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런 박자를 배운 적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기초가 없고 그냥 따라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제가 말한 대로 이 리듬을 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건 뭐 따로 대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운지를 연습해 볼까요? 운지.
첫 줄부터 1번, 2번이죠? 2번, 4번. 그 다음에 다시 2번, 1번. 거기 그 저기 솔의 샵 있고 파의 샵 있는 거 임시표인데 거기 그 음표들은 그러니까 솔 샵, 파샵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제 강의를 보면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두 번, 5번 마디부터 치면 그리고 솔 치고 손을 밑으로 1번을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으로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줄. 그다음에 4번으로. 그다음에 1번으로. 여러분 입장에 대해서 최한도로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넣고 넘기고 안 하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것도 연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일정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마다 다 저기 운지하는 폼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운지하고 코드하고 다 기본 사항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처럼 리듬 타는 연습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오리반주는 따라올 리듬 치기는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자 이게 좀 되셨으면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17번부터 세 줄할 건데, 똑같은 식으로 17번부터 세 줄을 해볼게요. 다시 17번부터. 리듬을 한번 17번부터 읽을게요. 셋, 넷, 두두두, 우, 우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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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리듬을 잘 정리하시고 거기는 저기 임시표들이 뭐 도샵 있죠 도샵 도샵은 그냥 도 대신에 도샵을 2번 손가락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운지를 한번 볼까요 운지 C프렛 2번을 눌러야 되죠 따따따 두두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를 1번 누르시고 손가락 바꾸고 1번으로
1번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3번으로 그다음에 3번으로 그다음에 1번으로 1번으로 바꾸고 2번으로 1번으로 예, 운지 연습을 좀 하시고 이게 정 어려우시면 본인이 하는 스타일로 잘 절충을 하셔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줄 남은 거, 세줄 남은 거 보시면 DS라고 쓴 거랑 코다가 있죠. 예, DS라고 쓴 거는 세뇨, 달세뇨에서 지금 이 DS에서 세뇨라고 쓴 표시로 올라가라는 뜻이고요. 올라가서 쭉 연주하시다가 코다를 만나면 코다를 건너뛰시면 돼요. 예, 이 정도는 아무리 취미지만 알아놓으셔야 배우는데 지장이 없어요. 달세뇨, 코다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역시 마찬가지로 리듬을 한번 29번부터 읽어볼게요. 셋, 넷, 우, 우뚜두두두두두, 우두두두두두두, 둘, 셋, 두두두두, 우두두두두두두, 둘, 셋, 넷,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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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셋넷두 우두두두두두 셋넷 하나 두두두두두두 우 이렇게 끝나시면 돼요. 리듬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해 놓으셔야 좀 연주할 때 느낌이 날 테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엔 운지를 볼까요? 운지 예, 제일 첫 손가락 29번 마디는 1번이죠. 그냥 1번 치시고 그다음에 다시 라도 1번이네. 예. 2번으로 그다음에 손을 벌려서 4번으로 그다음 1번으로 그다음에 1번으로 그리고 2번으로 그리고 세뇨 올라가는데 지금은 세뇨 오른 거 무시하고 그냥 세 주씩 쭉쭉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이죠, 5번. 5번으로 8 치는 거죠, 5번. 그리고 2번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운지가 정리가 된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답은 없는 거고 제가 이미대로 만든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든 건데 이게 여러분들도 자기 그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트로트나 디스코에 비해서 이 슬로우락이 훨씬 더 어려워요. 느낌 내기도 어렵고 느린 음악이 쉬운 게 아니고 느린 음악이 더 어려워요. 빠른 음악이 차라리 쉬워요. 빠른 음악이 빨리빨리 휙휙 지나가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이세 줄을 한번 쳐볼까요? 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연주를 70 템포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연주 분위기랑 템포랑 그거는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9번부터
소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냥 피아노 소리로 정리해서 할게. 20급부터 쭉 칠게요. 맨 나중에 느림표가 있죠. 그때는 여러분들 악기에 달려있는 엔딩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캐바레처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 별로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스타일을 한다 그러면 38부터 칠 거예요. 파. 캐바레 스타일로 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건데 캐바레에서는 슬로우 락도 엄청 빠르게 하죠.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한 90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후배들 보면은 95 이렇게 치는 것 같더라. 95, 97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원래 곡은 70 정도밖에 안 되는 곡인데 만약에 그걸 90, 95로 친다 그러면은 엄청 빨라져. 이런 템포니까 그거는 춤을 추기 위해서 하는 음악이니까 캐바레 음악은 어떤 휠보다는 그 각자 장르마다 그 고유의 영역이 있으니까 제가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체적인 연주는 제가 70템포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참조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나면 이 한 박자를 세 개로 쪼개는 거 트리플이라고 그러죠. 그 박자를 정리해 놓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 음악이 정리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리 반지법을 하면서 내가 리듬을 정리해 놓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저기 사랑밖에 난 몰라 이렇게 배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항상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살짝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악보 제작하고 동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드립니다.